앞트임이라는 것은 동양인에게만 있어서 불리는 몽고주름이라는 주름을 앞쪽으로 당겨서 눈의 커튼을 열어주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윗트임과 앞트임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쉽게 설명하면 눈 앞쪽이 너무 날카로우신 분들, 날카로워서 아래를 향하고 있는 분들은 앞트임이라는 경우에 뾰족한 부분이 좀 더 과하게 노출되면서 사납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트임보다는 윗트임으로 위쪽으로 열어서 뾰족한 것을 좀 덜 뾰족하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요. 앞트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아웃 라인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쪽에 있는 여분의 살을 좀 잘라서 위로 좀 더 사선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윗트임을 시행해서 눈을 좀 더 시원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경우에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앞트임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흉터가 많이 남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분들을 찾기 어려운데요.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최소절개 수술이 최근에 흉터를 거의 남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